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저녁 6시에 함께하는 생방송 제주엔. 네, 오늘도 알찬 소식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9월이 되니까요. 확실히 가을이 오긴 한 것 같아요. 네. 기온이 뭐 여전히 높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그런가 뭔가 가을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역시나 독서의 계절답게 네. 도서관이랑 책방들에서도 다양한 문화행사 소식들이 전해져 오는 거 보니까요. 네. 가을이 오기는 오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저녁 때 보면 풀벌레 소리가 자주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말 무더위는 남아있지만 가을은 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수확의 계절답게 정말 마트나 전통시장 가보면은 다양한 과일들 또 제철 과일들이 풍성하게 있던데요. 이 제철 과일들 드시면서 건강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들 많은데요. 네. 생방송 제주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은 좌은국 리포터와 함께하는 이길엔 시간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길엔의 좌은국입니다. 오늘 의상이 지금 가로수를 그러니까. 입고 오신 거죠? 네. 아, 그렇죠. 예쁘죠? 잘 어울리나요? 아니, 그리고 예쁘게 막 모자도 쓰고 볼도 약간 발그레한 게. 아, 이번에 촬영하면서 선물 받은 거거든요. 네. 아니, 가로도 입고 아까 그게 웨이브를 타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힙합이 좋습니다. 네. 이게 잘도 사락사락하니, 잘도 산도록하니, 잘도 시원하오다. 네. 이렇게 예쁘고 산도록한 옷을 선물 주신 분은 누굴지 궁금하시죠? 만나러 가시죠. 하나, 둘, 셋.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 선정된 형제 해안로입니다. 전망 너무 좋다. 뒤에 있는 저 섬 보이세요? 마치 형제가 같이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형제섬이거든요. 오늘 저희가 즐겨볼 곳도 형제 해안로입니다. 형제 해안로를 이렇게 걸으면서 어떤 맛과 즐거움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우리 또 형제 있잖아요. 좌에 우리 쫑쫑 우 맞다. 좌우 형제. 쫑쫑 우리 포토는 뭐하고 있는지 우리 동생한테 전해볼게요. 받아라. 받아라. 한번 전화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사무적인 사이구나. 형제 맞죠? 저 혼자 해야겠습니다. 저 혼자 떠나볼게요. 형제 해안노 고! 바다를 찾아서 푸른 바닷길을 따라 펼쳐진 안덕면 형제 해안노에는 멋진 풍광을 자랑하는 송악산 둘레길과 올레 10코스 그리고 거대한 종 모양의 화산체인 삼방산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코스가 너무 좋네요. 특히 지푸른 바다 한가운데 의좋은 형제처럼 마주보고 있는 형제섬은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데요. 볼 때마다 신기하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풍광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한 식당 앞에서 발길이 멈췄는데요. 식당 입구에서 장작을 준비하는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죠. 과연 어떤 식당일까요? 소뚜껑? 이야, 여기 삼방산이 저렇게 웅장하게 있는 여기는 사계리입니다. 사계리. 우리 피디님께서 오늘 정말 대단한 비주얼의 음식이 있다고 해서 저를 이곳으로 오라 했거든요. 흑돼지구이? 아니면 닭구이? 뭔가 숯불구이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심상치 않습니다. 과연 어떤 음식일지 궁금한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가보자. 뭘까? 뭘까? 한쪽에 가득 쌓여있는 장작들 그리고 펄펄 끓는 소뚜껑 속에 익은 양념 가득 오늘 맛볼 요리의 정체는 바로 닭볶음탕! 와! 아니, 소뚜껑에 닭볶음 처음 본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사진 찍어야지. 영상을 찍어야지. 비주얼이 압도적이네요. 부글부글 화산처럼 끓어오르는 닭볶음탕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요. 맛을 보기 전에 사장님을 만나볼까요? 와. 사장님, 와. 야,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음식이 지금 앞에 나왔는데.
아, 솔직히 지금 앞에 밖에서 불 할 때만 해도 와 너무 무서워가지고 여기가 지옥인가? 와 여기가 어디야? 음식점이 맞아? 막 이런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째로 여기 왔어요. 아 네네. 와 나 이런 비주얼에 이렇게 음식이 나오는 곳은 처음 봤습니다. 아유 좀 사장님 음식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는 이제 뭐 닭볶음탕인데 소뚜껑으로 요리를 하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좀 화력을 좀 센 불로 요리를 하려고 일부러 참나무 장작으로 저희가 참나무 장작 좀 센 불로 불 맛을 좀 입혀서 좀 손님들 좀 맛있게 좀 또 보기도 좋고 하기 위해서 이제 참나무 장작으로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버너에다가 이렇게 가스레인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게다가 항아리에 대파를 숙성해 만든 사장님 표 양념이 포인트입니다. 계속 졸여지면서 굉장히 이 점도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닭볶음탕을 할 때 전분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고추장을 많이 넣어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끈적끈적한 뭔가 전라도식 이런 게 좀 전라도식이거든요. 뭐 이렇게 고추장으로 이런 점도를 내나요? 아니면 아니 그냥 졸여서 그냥 양념 그 자체로 아 무슨 전분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40분 동안 졸입니다. 40분 동안 우리 형국 씨 입에 침 고이겠어요. 이렇게 해서 진하고 깊은 맛의 닭볶음탕이 만들어졌는데요. 닭을 건져내고 다시 소뚜껑 위에서는 또 다른 요리가 만들어집니다. 오, 어머나. 이거야말로 리얼 불닭의 볶음면이 아닐 수 없는데요. 계속 보고만 있을 순 없죠. 바로 시식 들어갑니다. 아, 지금 볶음면이 너무 맛있어요. 라면을 진짜 맛있게 개발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근데 맛있게 드시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침이 보이네요, 지금. 저도요. 아, 보기만 해도. 볶음면으로 배를 먼저 채워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닭볶음탕에 닭을 맛볼 차례입니다. 와, 이게 양이 어마어마해. 18호짜리 토종닭이라 닭다리 크기도 남달랐는데요. 저는 항상 그 끝대를 오돌뼈를 먹은 다음에 성화봉송 하듯이. 성화봉송. 와, 살결. 아, 보통 시키는 것 때는 한 입에 다 넣는데 너무 커. 우와, 그래도 한 입에. 어찌나 큰지 살코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진짜 맛있어. 와, 광고 들어오겠는데요? 정말 소식 하시는 분들은 닭다리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와, 이 쫄깃쫄깃 이 토종닭 맛. 제가 또 발골왕 좌선생 아니겠습니까? 토종닭이 커서 그런지 발골하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발골한 후 살코기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밥은 고기로 쌈싸 먹는 겁니다. 이렇게 싹 해가지고 싹 들어가지고 아, 또 이 방송 보면서 또 배고프겠네 또. 아 진짜 저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네요. 다시 보니까 또 먹고 싶어요. 와. 진짜 맛있겠다. 닭 껍질 식감 죽인다니. 이 양념으로 뭐 소갈비, 돼지갈비, 갈비찜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이 양념에다가 갈치 넣으면 그냥 갈치조림 될 것 같고 고등어 딱 넣고 그냥 묵은지 딱 올리면 그냥 묵은지 고등어찜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양념이에요. 그 정도의 맵기, 그 정도의 달근한 달콤함. 너무 좋아. 그리고 언제나 피날레는 볶음밥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센스 있게 하트 모양까지. 하트 너무 예쁘다. 이렇게 풀꽃으로 즐기러 온 손님 중에 유명인도 있었는데요. 유명인 바로. 세계적인 아이돌. 세계적인 아이돌을 피하시는. 아. 진짜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바다도 보고 기분도 최고. 이게 바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번엔 인근에 있는 가롯 체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는 가롯 명장이 만든 다양한 디자인의 가롯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땡감으로 천연 염색을 하신다고 합니다. 어린 적 동네 분들이 감물 염색하던 모습도 떠올랐는데요. 자, 할머니, 아이고. 우리가 고무장갑을 낀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염색을 해야죠. 감물 염색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또 제주도에서 감물 염색, 이 섬유 염색은 또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감물은 뭐냐면 옛날에 역사에 이런 땡감, 이게 감을 이렇게 땄습니다. 이거 토종 풋감이에요. 제주도에 나는 토종 풋감. 아,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
딸 먹어보세요. 이렇게 옛날에 믹서기가 없을 때는 이렇게 방망이로 이렇게 부수면서 이거를 물을 쫙 이렇게 내서 한 개? 네, 여기가 물을 이렇게 짰습니다. 아, 색감이. 네. 이야. 근데 지금 이 지금 색감은 우리 땡가마루고 같은 이게 녹색이잖아요. 네네. 네, 녹색인데 녹색이 이런 색깔이 나온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감물은 감 속에 탄닌 성분이 있어서 자외선을 쬐면서 점점 짙어지는데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오일, 육일, 칠일 그 저기 날짜에 따라서 색깔이 점점 짙어져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짙어지면 또 옅어지는 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가 위에서 무로 창조하는 약간 인생과 같은 초토로 지금 이렇게, 녹색이 됩니다. 이렇게 은은한 색깔들이 이렇게 은은하게 색깔이 계속 바뀐다. 네네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자연의 색깔. 네네, 색깔. 아유, 대단한데요. 네, 그런 색깔을 찾아서 오늘 염색 좀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잘 안 입는 옷 이게 좀 집에서 하얀데 이렇게 좀 막 얼룩졌어. 제 옷이 얼룩지고 막 컴퓨터 실제 얼룩지고 막 요런 것도 잘 안 입게 되잖아요. 막 목도 늘어나고. 그래도 요런 거를 염색하면 네. 또 새로운 되게. 리사이클링.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와, 어떻게 되려나? 과감해. 너무 무서워질 것 같은데. 이 섬유한 섬유 속에 스멜 들기 위해서 이제 조금 해줘야 돼요. 자, 볼까요? 자, 비틀기. 비틀기. 근데 이게 이렇게 넓고 옛날에는 바닥에 잔디밭에 널었어요. 근데 양면으로 발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래줄에 넣습니다. 맞아요. 여기 예전에 그 촌에 집에 가보면 그 잔디밭에 그 금잔디 위에다가 그냥 깔아놓은 것들을 많이 봤어요. 감물 염색과 함께 보너스로 쪽물도 들여봤는데요. 와, 이렇게도 그냥 할까요? 아까워요? 지금 요게 더 예쁠 것 같은데 이렇게 전부 다 안 하고 어때요? 또 파랗게 되는데 괜찮아요? 이거 더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데요? 그래요? 그러면 밑에만 좀 진하게 해서 제 작품은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염색한 천을 말리는 동안 목도 축일 겸 카페로 고고. 아직 목 말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밖에서 이렇게 좀 땀 흘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먹었던 음식도 다 이렇게 또 소화가 되고 또 이렇게 바로 옆에 막 바로 같이 하는 카페가 있어서 여기 왔는데 보세요. 뒤에 저기 형제섬 바로 앞에 삼방산. 와, 여기 이제 유채꽃밭이 여기 삼방산 앞에 유채꽃밭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여기 앞에 유채꽃이 쫙 펼쳐지면 기가 막히겠죠. 근데 여기는 정말 다 있네. 앞에는 밭뷰. 제가 밭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여름 되면 이게 파릇파릇해지고 이제 봄 되면 이제 유채꽃밭. 겨울 되면 겨울대로에. 그리고 저기 바다뷰, 섬뷰. 바로 뒤에는 삼방산뷰, 산뷰. 대단한데? 와, 제주도 잔치 때보다는 또 스카치에그 같은 느낌이기도 하지만 맛있겠다. 우아하게 한라봉 무스 케이크를 한 입 먹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시원해. 너무 독창적인데요? 다양한 크루아상의 에이드 원샷. 머리끝까지 시원함이 전해지면서 오늘도 힐링 완료! 안덕면 형제 해안로를 따라 오늘의 여정 너무나 행복한 하루였답니다. 네, 제가 저기를 가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사계 해안도로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이곳이 굉장히 예전부터 이 드라이브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죠. 그렇죠. 네. 네, 이 주변에도 송악산 해안도라든지 네. 그다음에 용머리 해안 등등 가볼 곳이 너무 많은데 다 소개를 못 드려서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나중에 또 한번 소개해 주시고요. 근데 그 형제 해안로의 그 환상적인 풍경만큼이나 네. 아까 먹었던 닭볶음탕 역시 아주 환상적으로 보이던데요. 닭볶음. 너무 환상의 맛이고 그리고 공격적이지 않은 그런 너무 달지 않은 그 달콤함에 그 감칠맛 않았어요? 넘치는 그 근데 좀 칼칼함이 싹 뛰어오면서 이번 주말에 또 다시 한번 가야겠습니다. 부럽다. 그리고 지금 스튜디오에 뭘 또 가져오신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그게 혹시 그거예요? 그렇죠.
제가 와. 중간에 조금만 담았다가 뺀 와. 제가 리사이클링 한 옷입니다. 아니, 너무 멋있다. 어, 결과물이 너무, 너무 예쁜데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아이고, 직원 아나운서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저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막 커피 흘리고 대답을 안 해. 김치 국물 흘리고 네. 막 이래가지고 못 입던 티셔츠. 저도 리사이클. 저 색깔 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네. 이 색깔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유, 아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이 색깔이 굉장히 예쁘죠. 쪽물. 쪽물. 네, 쪽물 염색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하는데요. 이게 보통 이렇게 간물이나 이렇게 쪽물 염색을 해서 이렇게 리사이클링을 하면 옷감도 굉장히 좋아지고 이게 또 건강에도 또 좋아지는 것 같고 실제로도 네. 건강에도 좋고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리사이클링 하면서 천연 염색에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감귤 명인의 감귤 염색, 또 쪽물 염색까지 또 선물까지 받으셨는데 부럽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네, 좋아요. 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네, 다음은 제주의 구석구석을 소개하는 현장 N 시간입니다. 이번엔 어떤 현장으로 갔을까요? 정종우 리포터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주 현장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현장의 정종우입니다. 네. 제 목소리가 저렇게 사용될 줄은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아, 전화 아까 왔던 거 말씀하신 네. 거죠? 정말 리얼 상황이었거든요. 네. 아, 확실히 안 친한가 봐요. 되게 바쁘셨나 봐요. 그건 그렇고. 네. 아, 우리 지낼 때 문화는 참 중요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자, 무슨 날일까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치팅데이? 치팅데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치팅데이는 에블데이죠. 에블데이인가요? 네, 매일매일. 아, 더 정답이에요. 매일매일이에요. 하지만 네. 자,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요. 문화가 있는 날. 아~ 네. 문화가 있는 날. 그럼요. 우리 제주 얼마나 많고 많은, 향유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 문화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일상에서 문화를 더욱더 많이 향유할 수 있게끔 지난 2014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문화가 있는 날 를 더불어서 문화가 있는 주간까지 우리 제주가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문화의 현장 속으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다하다 못해 문화예술도 구석구석에 배달한다고 합니다. 우와! 오, 문화예술을 배달한다고요? 지친 일상에 활기를 더해주는 특별한 공연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8월의 마지막 주말, 조용했던 서귀포 혁신도시가 분교음으로 떠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있을 공연을 앞두고 광당 안에서는 리허설이 한창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문화 배달을 위해서 책임을 진다고 들었습니다. 책임까지는 아니고요. 아니, 저게 어떤 배달이에요? 주문이 뭡니까 대체? 문화가 있는 날 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네.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들하고 그리고 인근 지역을 생활권으로 두고 있는 도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 프로그램들을 제공해가지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심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활력도 넣어주드리고.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일상의 문화 예술을 위해 시작된 2024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 배달 사업. 서귀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펼쳐진 이번 사업은 5월부터 시작돼서 11월까지 매달 계속해서 펼쳐질 예정이라고 입장에서 합니다. 또 이제 뭔가 또 운영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저희 소속 공무원들이 국가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런 서울 등의 이제 대도시에서 살다가 인사발령으로 이렇게 제주도 이곳 서귀포까지 내려와서 이제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많죠. 대부분 이제 그 도시에서의 문화 혜택을 많이 누리다가 이쪽 서귀포가 사실은 자연환경은 전국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 최고지만 근데 상대적으로 문화 혜택은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네. 수 있는데 이런 문화 공연까지 같이 하게 되면서 정말 그런 갈등까지 이제 충족이 되면서 정말 최고의 이런 공연과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펼쳐지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 8월 30일에는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공연이, 31일에는 서귀포 혁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같은 제주도 안에서도 네. 서귀포가 이제 제주시권에 비해서 조금 어떤 문화 행사라든가 이런 게 적은 건 현실이거든요. 아, 사실은 그래요. 예예. 예. 네. 근데 그 어떤 그런 거를 생각해서인지 서귀포 지역에서 이렇게 뭐 제주도에서 최고의 팀들 그리고 또 전국을 넘어서 세계에서 또 이름을 알리고 있는 악단광실까지 같이 이렇게 서귀포에서 한 자리에서 공연하는 게 서귀포 시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놀랍습니다. 야. 서귀포 공연을 많이 하고 싶은데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 구석구석 문화배달 덕분에 서귀포에서 하게 돼서 너무 너무 기대되고 있고 관객분들을 빨리 뵙고 싶어요. 정말 빨리 뵙고 싶어요. 아, 말이 빠르죠. 얼씨구! 홀레! 이번 8월 공연의 컨셉은 서귀포 여름 난장. 제목만 들어도 너무 신날 것 같지 않나요? 어제도 이 서귀포를 들었다 놨다 난리가 났다고. 네, 혹시 못 느끼셨나요? 밤에 살짝 뭔가 왔는데 제주도 살짝 올라왔는데 너무 내려오는. 궁금했거든요. 국가 불문, 장르 불문.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그룹입니다. 한국 전통 음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그룹 악단 광칠입니다. 악단 광칠의 매우 철아의 관전 포인트는 말 그대로 매우 철아. 네. 모든 긴장과 릴렉스를 다 풀어버리고 그다음에 마구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흥나는 대로. 리허설이 끝나고 이제 관객들과 만날 시간. 늘 교육 현장으로만 사용되어 왔던 이곳이 설렘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난히 너무 표정이 행복해 보이셔가지고. 너무 보고 싶었던 팀들이 많아가지고요. 아, 네. 그러셨구나. 제주시에서만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가기가 힘들었는데 서귀포시에서 이런 여름 난장이라고 너무 되게 즐거울 것 같아가지고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다 같이 왔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서 펼쳐지는 공연이라니 관객들이 더 반가워하는 게 느껴지시죠? 서귀포 여름 난장의 문을 연 첫 번째 무대는 국악을 기반으로 하는 제주의 음악 그룹 더 폭랑이었습니다. 근데요 준양이와 이도령은 부끄러운 허를 심벌이 가고 정말 이번에는 우리의 국악이 저 멀리 스페인으로 떠났습니다. 새로운 크로스오버 음악을 선보이는 코리안 집시 사운드 소리께 때. 이 팀도 유명한 팀이죠. 익숙한 듯 낯선 노래에 플라멘코 춤까지 이 이색적인 만남에 관객들도 점점 무대에 빠져드는데요. 자, 이번에는 자메이카로 갑니다. 한국형 자메이카 스카를 선보이는 사우스 카니발의 무대까지 스페인의 자메이카의 그야말로 음악으로 세계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기분인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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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신나면 이런 표정인 거예요. 저도 이런 거 진짜 오래간만에 와봤는데 네,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고 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했고 지금 이 시간에 집에 있었으면 이 기쁨을 못 누릴 뻔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계셨다. 안녕하세요. 야, 깜짝 변신을 이렇게. 깜짝 변신. 공연 전입니다. 네. 네. 어떠세요? 굉장히 설레고요. 일단 제주도에 왔잖아요. 맞아요. 제주도라서. 제주도는 사실 늘 여행으로 와도 설레고 이렇게 저희가 공연을 하러 왔지만 또 오늘 관객분들을 만날 생각하니까 더 설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나요? 2부 끝까지 그냥 여기를 그냥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네, 아주 그냥 화끈하게 네 찢어놔 주세요. 자,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1부에서 세계 여행을 다녀왔다면 난장 그 자체를 보여줄 2부 무대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누구인가요? 누구? 다들 홀린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따라 추기 시작하는데요. 무대가 점점 고조되어 갈수록 무대 앞 관객석 역시 고조되어 갑니다. 익숙한 우리 가락에 흠뻑 취해 온몸을 흔들다 보니 스트레스가 훅훅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아우 분위기 뜨겁네요. 네. 너무 신나고요. 제가 원래 춤추는 거 싫어하는데 자동으로 몸이 움직이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최고예요. 최고. 행복해요. 너무 재밌었고 이런 모르시는 공연들이 자주 일어났으면 저희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는 10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다음 달 9월은 거리 축제 형식의 그런 축제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있고 10월은 또 서귀포 지역이다 보니까 서귀포의 여러 콘텐츠를 담은 그런 공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파이팅! 서귀포 혁신도시에서 펼쳐진 구석구석 배달 문화 공연. 그 열정과 감동이 느껴지셨나요? 이 특별한 행사는 앞으로도 10월까지 계속됩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문화의 향연.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네, 문화가 배달된다는 게 특이하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대체. 띵동. 주문. 자, 구석구석 배달 서비스가 됐습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는데요. 근데 이 구석구석 문화 배달 사업은요, 매달마다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요, 지난달 서귀포 혁신도시일 때 출퇴근길 시간을 이용해서 버스킹 공연을 또 함께 했다고 합니다. 아이디어 진짜 좋은데요? 너무 좋죠. 약간 사람들이 좀 지치거나 힘들 때 그렇죠. 굉장히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럼요, 그런 이벤트가 될 수 있겠네요. 10월까지 계속해서 쭉 이어진다고 하니까 오늘 네. 이 소식 들으시는 분들 놓치지 마시고 마음껏 주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게요. 네, 마음껏 주문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자, 오늘도 뜨거운 현장 소식 잘 들었습니다. 정정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주에 이번 주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2주엔 함께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매력적인 목소리의 소유자 제주의 소리 박성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너무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더 목소리를 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동굴 목소리로. 네. 자 이번 주엔 어떤 소식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첫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사실 저번 주에도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져 오던 기본계획이 마침내 고시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기본계획이 고시된다. 이건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기본계획 고시라는 게 일종의 뭐 전체 계획, 뭐 어떤 마스터 플랜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내용입니다. 이 국토교통부가 브리핑을 통해서 오는 6일자로 이제는 기본 계획을 고시하게 될 텐데요. 이 기본 계획은 사업의 근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 제2공항 사업 부지에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와 같은 길이인 3,200m의 활주로를 조성하고요. 또 항공기 28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기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눈여겨볼 지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총 사업비가 상당 수준 줄어들었어요. 이게 2015년 처음 제2공항에 대한 사업 계획이 나왔을 당시만 하더라도 사업비가 4조 8,700억 원 정도였는데 이게 최근에는 6조 8,900억 원까지 무려 2조 원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뭐 금리도 오르고 뭐 또 집가도 오르고 또 건설 자재값 값도 다 오르다 보니까 요거를 적용한 가격이었는데요. 이번 기본 계획 고시에서 예상된 사업비는 5조 4,500억 원 수준입니다. 오, 이번에 이렇게 사업비가 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이 전체 사업을 2단계로 쪼개면서 사업비도 줄어든 건데요. 일단 1단계 사업에서 활주로와 유도로 또 계류장과 같은 필수 기반 시설을 먼저 갖춰놓고 2단계 확장 사업에서는 이후에 여객 수요를 고려하면서 뭐 이제 터미널을 늘릴 것인지 뭐 전면 시설이나 항공 산업 시설 같은 것들을 신설할 것인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기본 계획 고시가 계속 늦춰진 것이 이 사업비 때문이었는데요. 이 전국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이며 뭐 또 대구 신공항이며 이게 여러 가지 공항 건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막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담감을 드러내왔습니다. 이 항공 수요 측면에서 제주공항은 좀 일부 뭐 부풀려진 것이 아니냐 이런 일부의 의견도 있었던 것만큼 이 시설을 확장할지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워낙에 이제 제2공항 문제는 찬반 갈등이 많았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본 계획 고시를 보는 방향도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이제 네. 사실 제주에 있어서는 이게 참 풀기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죠. 이 제2공항을 두고 이 찬성과 반대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기본 계획 고시가 예정이 되자 곧바로 이 제2공항 찬성단체와 반대단체가 제각각의 기자회견을 열면서 좀 대립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먼저 이 찬성단체를 대표하는 이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기자회견에서 이 제2공항 사업이 제주 관광과 경제에 새로운 도약을 불러일으켜올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고요. 반면에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반대단체를 대표하는 곳이기도 한데 이 불과 1시간 간격으로 오후 2시에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 집회에서 제주도민의 동의가 없는 고시가 이루어졌다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기본 계획이 고시 예정된 상황인데 앞으로 좀 남은 절차들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기본 계획이 고시됐으니 앞으로는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가 진행이 될 테고요. 또 사업 부지에 대한 보상 절차도 아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특히 이 사업 부지에 어떤 영향,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가 이제 진행됩니다. 또 제주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도 거쳐야 할 테고요. 이 토지 보상 절차까지 다 완료하려면은 아무리 빨라도 이 첫 사업을 뜰 수 있는 시기는 한 5년 후쯤이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2공항 사업이 원체 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뭐 정답이 없는 문제다 보니 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도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도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좀 중심에서 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좀 잘해서 갈등이 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이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으로 꼽히고요. 또 우리 제주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이기도 하죠. 이 제주 사상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새롭게 개정되는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더 보강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최근에 교육부 심사를 통과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 7종, 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를 했어요.
이 대다수의 교과서에서 4.3에 대한 설명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 분량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또 4.3의 정의나 뭐 진압의 주체, 뭐 시기 같은 것들을 그간 설명이 좀 미비했었던 것들도 내용들이 보완됐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아무래도 4.3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일부 좀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요? 아니, 네, 이 고등학교 교과서 이 9종 중에 요 한국학력평가원이 집필한 교과서가 있는데요. 네. 요 내용 중에 기술된 것이 이 사상과 여순 사건의 진압 대상을 반란군이라고 좀 표현을 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부조리에 대한 저항이 밑바탕이 됐었던 사상 사건의 본질과는 조금 다른 것 아니냐라면서 좀 논란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제주 4.3의 아픔이 아직 이렇게 사라지지 않았고 진상규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을 교과서에서 정말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상 사건이 이 오랫동안 제주 사회에서도 입 밖으로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사건이기도 했고요. 이 교과서에 이 필수적으로 이 내용이 포함된 것도 채 5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변화들은 이 후세에 이 4.3의 진실을 제대로 알리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는 유족들을 비롯해서 제주 사회가 그간 보이지 않는 노력들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결실을 맺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러네요. 앞으로도 좀 이 4.3의 제대로 된 그 역사적 의미를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예, 이번 소식은 네. 좀 나름 재미있는 소재이기도 하고요. 또 이슈를 또 나중에라도 좀 불러올 수 있는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네. 사실 어느 때부턴가 이 제주도의 건강 지표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전국 최하위권을 밑돌고 네. 있는데요. 그렇죠. 뭐, 비만율 얘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뭐, 걷기 실천율이나 네. 뭐 아니면 뭐 건강생활 실천율 이런 것들도 다 전국 16위에 돼 있고 반면에 비만율은 부동의 전국 네. 1위를 계속 유지하고 네. 있는. 전국 16위라고 하면 확 안 와닿고요. 꼴찌 이렇게 얘기하면 확 와닿더라고요. 네, 꼴찌. 나 네. 마찬가지죠, 네. 사실은.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민간 차원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걷기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어 왔어요. 이번 소식은 제주 도정이 직접 걷기 실천을 확대하기 위해서 나름의 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는 28일. 토요일이에요.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제주시 연북로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겠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근데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이렇게 큰 도로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연북로에 네. 위치한 영화관이 있죠. 그 영화관에서 네. 제주 문학관까지 길이가 한 2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네. 요 거리에 차량을 요 도로에 차량을 전면 통제하고 걷거나 아니면 자전거 또 뭐 인라인 스케이트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내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행사장에는 친환경 체험 부스나 또 플리마켓과 같은 여러 가지 부스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여기가 지금 연북로 자체가 굉장히 큰 도로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차량 통제를 한다고 했는데 도로 통제가 뭐 왕복 차선을 다 통제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연북로가 왕복 6차선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5개의 차선을 일단 전면 통제를 하고요. 1개 차선은 비상 차량이 오갈 수 있도록 남겨놓겠다는 계획이기는 한데 아마 일반 차량들은 좀 통행을 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지 않을까 거의 전면 통제가 되겠네요. 보통 차 없는 거리 우리가 떠올리면 조금 좁은 도로잖아요. 뭐 왕복 2차선 정도. 근데 큰 도로에 산다니까 저는 조금 참신하고 새롭다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뭐 한편에서는 뭐 좀 의문이 들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분명히 좀 도입된 취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요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사실 이제 좀 우리나라에는 좀 생소한 개념이기는 한데 좀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지금 퍼지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시에서 시클로비아라는 행사가 있어요. 요게 모티브가 된 건데요. 이 시클로비아가 보고타시에서 매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마다 도로 126km의 차량을 전면 통제를 해서요. 여기를 보행자에게 레크레이션 공간으로 제공하는 그런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입니다. 하루 평균 170만 명의 시민들이 이 시클로비아에 참여해서 걷기 문화를
향상시키기도 하고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6%가량 감소시켰다는 이 분석도 나옵니다. 이 성공의 착안에서 미국의 뉴욕이나 또 LA, 뭐 멕시코 시티와 같은 대도시에서도 아주 앞다퉈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 행사가 잘 정착이 되면은 제주형 시클로비아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네, 그렇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모티브가 되는 또 행사가 있다는 말씀도 들었고 근데 이게 연북로다 보니까 네. 이게 과연 괜찮을까 아니면 이게 행사가 잘 진행이 될까 하는 걱정도 좀 되거든요. 네, 그 걱정은 네, 할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조금 시끌시끌한 점이 있습니다. 이 행사 날짜가 9월 28일 이제 한 3주 정도 남은 것 같네요. 이 제주 시내권의 주요 도로를 전면 통제하는 행사인데 이 행사 날짜를 발표한 게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냐 하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워낙 잘 알려졌다시피 이 연북로가 차량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제 아무리 차량이 적은 주말 오전 시간이라 하더라도 혼잡한 도로를 이제 피할 길은 없을 테고요. 또 이 구간에 뭐 대형 식료품 매장이나 아니면 제주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또 장례식장도 있고 또 단체 관광객을 수용하는 대형 버스가 드나드는 토산품점 여러 가지 상권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 상권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굳이 연북로를 행사 장소로 했어야 하느냐 하는 근거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제주 도정의 입장은 어떤 거였는데요? 예, 제주도는 일부 반발을 예상을 하면서도 정면 돌파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제주의 건강지표를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좀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영훈 지사가 직접 공식 석상에서 이 논란을 동력으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면서 좀 관계부서의 각성을 좀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시클로비아라는 개념을 일찍이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에서도 도입이 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행사 소식에 굉장히 반갑기도 했는데 반면에 이 좋은 취지의 행사가 너무 좀 성급히 진행하려는 것 때문에 좀 괜한 불만을 사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좀 걱정도 듭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행사의 취지를 잘 살려서 도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는 좀 좋은 행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제주에서 박성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전 시장에도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말엔 코너에서 확인해 보시죠. 일상에서 좀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명의 소중함? 이 공연을 통해서 에너지를 늦더위 속 가을을 기다리는 전시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어떤 가을에 맞는 전시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먼저 기획을 했는데 가을바람이 살짝 부르면 차 향기도 그립고 또 어디서 차 향기 나면 좀 마시고 싶은 생각도 나고 여름에 너무 더워서 만나지 않던 지인들도 만나서 차 한잔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약간 그 9월이 약간 차하고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같았어요. 잘 빚은 다관에 은은한 차를 우려 마시면 가을이 더 가까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도자부터 금속, 섬유 등 20여 명의 작가들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보면 이제 작품 하나 해야지 그러면 하나만 하지 않거든요. 작가들이 굉장히 다양한 그 장르에 있는 작가들이 이제 다 모였고 그래서 9월 말쯤 되면 날씨도 시원하고 그래서 좋은 모임이 될 것 같아서 기획했습니다. 그 자체로 아름답기도 하고 생활 속에서 가까이 할 수 있는 실용적인 작품들인데요. 다환을 빚거나 섬유 작업 등 저마다 차를 주제로 개성 넘치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작품은 캔버스 위에 작업이 되고 있고요. 주로 사용하는 재료가 이제 염색한 천들, 그다음에 실, 바늘 그런 것들을 이제 천의 어떤 색감을 어우러지게 이제 구성을 하면서 차의 어떤 이미지를 또는 차의 정신을 표현하려고 하고 있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차의 정신처럼 좀 일상에서 좀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차의 그 의미를 담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통을 기반으로 전통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의 색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주의 자연 재료인 흙을 이용해서 컬러감을 내고 있고 여기 보이시는 작품은 작품명이 제주 다완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약간 유머스럽게 너 어디까지 완? 하면은 제주 다완 이렇게 하면서 차 답자와 그 중국식 개완할 때 그 완을 써서 다완, 제주 다완이라고 작품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정성스레 빚은 다완에 차를 우리고 다정한 작품들의 눈길을 보내는 은은한 시간. 번잡한 여름을 보내고 다양한 향기 속 고즈넉한 가을을 맞이해보시면 좋겠네요. 탄생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별다른 고민 없이 수술이 더 좋은 방법 아니냐, 아기를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아니냐고 수술을 사실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선택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자연주의 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또 사진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 조금 더 두려움 없고 좀 편한 마음으로 좀 부담 없이 오셔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자연주의 출산 사진전을 기획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주의 출산은 역시 자연분만의 하나입니다. 자연분만과 자연주의 출산이 아주 이질적인 거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특별히 더 의학적인 개입 없이 자연스럽고 이제 그 편안한 방법으로 아기를 만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산을 생각하면 무섭고 힘들고 어렵고 또 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과정들,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만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그 순간이 정말로 수고한 만큼 얼마나 기쁠 수 있고 생명의 소중함, 성취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생명을 만나는 하나의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모두 함께 다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용인들의 축제, 전국 무용제가 우리 제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1996년과 2005년에 이어 19년 만에 열리는 건데요. 전국 단위 무용제로 전통과 명성을 자랑합니다. 제주 무용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카이브 전도 열리고 있고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시간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전국 무용제가 일반적인 무용제가 아니고요. 전국의 각 시도에서 치열한 예선을 통해서 거기에 우승한 단체 안무자가 16개 서울을 제외한 16개 도시에서 이제 제주에서 경합을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합 중에서도 대통령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치열하면서도 순수 예술인들의 큰 경연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무용의 현재를 가늠해보고 스타급 신예 예술가들을 발굴하는 자리이기도 한 전국 무용제. 그야말로 열띤 경연과 뜨거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오늘 개막식에는 정말 멋진 공연, 우리 도리무용단에서 개막 공연을 하고요. 그리고 또 2023년에 대통령상을 한 단체가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부단한 연습 끝에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무대는 보는 이들을 감동에 젖게 합니다. 11일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무용축제. 모처럼 제주에서 열리는 수준 높은 무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무용은 과거의 역사를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현대 무용은 시크한 추상적인 공상적인 무용을 만들어서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요. 그리고 발레는 현대사회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각자가 가진 어떤 개성을 가지고 그 무용에 대해서 어떤 저런 이야기가 풀어지고 있구나. 이 공연을 통해서 에너지를 많이 들고 가시고 열정이 살찌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고 열정적인 무용부터 우리 곁에 다가온 가을을 느끼는 다향전. 이번 주말에도 풍성한 문화나들이 함께하세요. 네, 제주에서 19년 만에 다시 열리는 전국 무용제. 어떻게 보면 제주에서 이렇게 수준 높은 이런 공연을 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이런 공연들 꼭 놓치지 마시고 또 수준 높은 공연뿐만 아니라 또 경연도 함께 열린다고 하니까요. 주말에 시간을 내셔서 함께 참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 소개해드린 다향전은요. 전시장에 뭐 들어서게 되면 그냥 그 순간 가을이구나. 이 가을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좋은 전시인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순서 주말 날씨 알아봐야겠죠. 9월 7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전 오후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에 따라서는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32도까지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네, 9월 8일 일요일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당분간 밤사이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 뭐 아직도 무더위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시원한 바다 축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함덕해수욕장 1원에서 축제가 열리는데요. 그러니까요. 제주 레저 힐링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뭐 다양한 뭐 체험 행사들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이 여름에 막바지잖아요. 함덕해수욕장에서 늦여름의 추억을 고스란히 느껴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릴 텐데 정말 사라져가는 이 위기 언어인 제주어를 가지고 제주어 보존을 위해서 이 제주어 100일장이 열립니다. 9월 14일 한라 수목원에서 열립니다. 네, 참가 신청은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주 MBC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니까요. 제주어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정말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